위곡이 시작 전에 원장님 한 분은 BMI 29.8에 고혈압, 오지혈증에 당뇨 전 단계까지 있어서 위곡이 허가 기준에 해당했고 총 16kg 정도 감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뽑기왕 닥터 성현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 다이어트 계획만 하고 있거나 미루고 있거나 시도는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잘 안 되시는 건 아닌가요? 온 국민의 다이어트 박사 시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이어트 전문가와 다이어트 관련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는 특정 제품의 마케팅이나 셀럽들의 체험기, 극단적인 체중 감량 콘텐츠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굶었더니 몇 킬로가 빠지더라, 그런 거 많잖아요. 다이어트 관련 무수한 주제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위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위고비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어둠과 혼돈의 다이어트 세계에 하나의 강력한 질서가 개입되기 시작했다. 너무 거창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효과 면에서는 강력한 약임에 틀림이 없고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이어트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 4월 27일에 정식 출시되었고 위고비의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어떤 약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살 빼는 약입니다. 비만 치료와 체중 감량에 사용하도록 허가가 된 살 빼는 약이 맞습니다. 다만 그 허가 기준이 BMI가 30 이상이거나 BMI가 30은 안 되지만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비만 치료와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약입니다. 살 빼는 약이긴 한데 허가 기준에 BMI가 있죠. BMI는 인바디 해보면 나오지만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자기 BMI를 알면 본인이 어떤 그룹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알겠어. BMI가 30 이상이거나 BMI가 30까지는 안 되지만 27 이상이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살 빼는 용도로 사용해도 돼. 이건 알겠어. 그런데 내 BMI는 27 미만이야. 이거는 허가 기준에 해당하지가 않아. 나는 위고비 사용이 허가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위고비 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약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고비는 허가 기준 외에 환자에게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고 불법적인 사용이 아닙니다. 물론 허가 외 사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사용해보고 싶어, 살을 너무 빼고 싶어, 이런 분들 많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고비를 사용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고비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가 스텝 1에서 스텝 4까지 시리즈로 있습니다. 2021년, 22년까지 NEJM에 실렸습니다. NEJM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텝 1 시험에서 그 첫 번째 효과가 입증이 되었는데 비만 그룹 1,961명에게 68주, 약 1년 4개월간 위고비를 사용했는데 평균 체중 감소율이 14.9%였습니다. 절반도 넘는 환자들이 15% 이상 넘게 살이 빠졌고요. 체중 감소율이 20% 이상인 감량자들도 13%나 됩니다. 심지어는 최대로 약 30% 이상 체중이 감소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효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BMI가 30 이상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인 인구 중에서 5.9%가 BMI 30 이상인 비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 수치는 OECD 32개 국가 중에서 따지면 31위입니다. 32위는 일본이고요. 우리나라는 매우 날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이어트 열풍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뜨거운 나라입니다. 여기저기 다이어트 전문가가 넘쳐나고 우리 스스로들만 해도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어제도 먹었네, 얼굴이 부었네, 배가 나왔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저희 병원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위고비를 강력히 권했고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서 저도 같이 동참해서 2025년 1월 1일 위고비 0.25mg 투여를 다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위고비 시작 전에 원장님 한 분은 BMI 29.8에 고혈압, 오지혈증에 당뇨 전 단계까지 있어서 위고비 허가 기준에 해당했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은 BMI가 27 미만이지만 위고비로 체중 감량을 원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결과는 앞서 소개한 위고비 임상시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S원장님의 경우 19%의 체중 감소율, 총 16kg 정도 감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고혈압, 고지혈증이 정상화되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그룹도 개인차가 있지만 상당한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위고비로 감량에 성공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성형외과 성현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뽀끼왕 닥터 성현주입니다. 여전히 많이 비싼 약이기는 하지만 출시 때에 비해서는 약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내가 위고비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한 상담과 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적 이점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아침에 굶어라, 아침에 먹어라, 밤에 굶어라, 16시간 굶어라, 3일 굶어라, 일주일 굶어라, 이렇게 하니까 몇 킬로 빠지더라.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여기저기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스트레스와 고통 없이 여러 가지 대사적인 이점을 누리면서도 상당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위고비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성현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